와우. 가수 됐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반갑습니다. 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지마시대 일본에서 왔습니다. 신발을 사랑하는 남자, 신발 관리를 사랑하는 남자, 다나카 데스. 목이 매셨어 지금. 아, 너무 마음이 가볍겠어. 진짜 야 다나카님. 하이 소데스. 이쁜 꽃 자켓을 입고 오셨다. 맞습니다. 댓글 달아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진짜 허스트가 뭔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네. 자. 미테이마스네. 보고 계시는 거죠? 아이 거기 가면은 안 살 거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 우리 다나카님을. 그래서 됐어. 그 정도로 다나카 갖고 싶은 신발입니다. 와 이게 지금 다나카님이 하는 게 뭐다? 슈멍. 슈멍이에요. 슈멍도 됐으네. 아니 고구마 있어도 기분이가 좋습니다. 정말 돌아가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다나카님은 왜 입을 벌리겠습니까?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요. 파리가 들어가도 괜찮다.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쳐다만 봐도 좋으니까. 지금 제보가는데 다나카 지금 명품 신발 되게 좋아하신다. 다 있는 것 같다. 명품 신발 좋아해요 다나카? 아 명품 정말 없어서 못 신지. 없어서 못 신지. 명품 좋아하는데 디올은 없습니다. 디올은 없다. 그래서 지금 훨씬 더 침을 흘리고 계시네. 마침 또 거의 됐으네. 너무 이쁘다. 다나카와 275. 사이즈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우리 팬분들. 네. 스타일은 따단. 타이밍 완벽했습니다. 소데스 꽃이. 하이. 자꾸 이게 가끔 시선이 단품으로만 보여드리고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싸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 개 사시는 분들은 한 개만 사면 좀 서운합니다. 왜요? 옷이래요. 뭐라 했어? 뭐라 했어? 와! 가발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가발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지. 내 머리야. 땡겨보십시오. 땡겨보십시오. 진짜. 본모노 됐으네. 본모노 됐어요. 하이.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이. 하이. 자, 메이상. 네. 그리고 이진호. 아니라. 이혁근. 이혁근. 잘 들어라. 호스트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클린, 깨끗하게 해야 해. 깨끗해. 바로 청결의 완성은 바로 발냄새 신발 관리. 아무도 이야기 안 한다고 모르는지 안 하면 큰일이야. 남방 호스트가 되는 두 번째 비법은 청결을 알아보자. 청결을 알아보자. 나까지 말투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다나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러분, 청 들어가냐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부츠. 와, 이렇게 길죠? 네. 들어갑니다. 왜냐면, 상카는 210. 상을 줘서, 나나카 계속 지명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와, 딱 맞아. 너무 좋다. 다나카 프로포즈 해봤어요? 아직 그 호스터 지금 지명 받으시려고 지금 노력 중이시죠. 죄송해요. 자꾸 내가 컨셉을 잊어버려가지고 미안해. 컨셉이 잘 어울린 노래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요? 마스레나이라고 가사에도 또 비가 나옵니다. 비가 너무 좋다. 비가 오는 밤에 또 넘어져 버렸어. 날 일으켜주는 등 위에 사람이 너이듯이 이 말을 해. 와스리나 와스리나 난 그대가 슈케이스. 슈케이스? 슈케이스를 해주셨네요 지금. 슈케이스 그런 거냐고. 나를 지명해줄래. 독가놓고 말해. 나는 숨길게. 뭐야? 누구예요? 뭐가 뭐? 가사. 뭘? 오버했던 나이 됐을까? 오버했던 나이 됐어요. 기억 못해요? 마스레짜이 마시다요. 잊어버리셨다고. 까먹으셨다고. 네. 지금 6296님께서 구매 질렀다고.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진짜요? 뭐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라이브라서. 뭐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라면.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해주셨네요. 네. 당황하셨고. 네? 지금 포즈 그렇게 취해주셔가지고 고맙다고 지금 댓글 달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방댕이의 진심인 다나카. 방댕이의 진심인 다나카다. 나도 성수 가고 싶다고. 쉴게요. 네, 쉴게요. 쉴게요. 지금 하이.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네. 요게 지금. 금시초문은. 금시초문 어떻게 하세요? 그거 금시초문이란 단어를 알아요? 금시초문. 아니. 책에서 봤어. 요즘 거의. 맞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소니스 형.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시간이 얼마 여러분. 안 남았습니다. 네. 어, 지금 댓글 많이 나나까 지명해 줘. 나나까 지명해. 나나나나. THS. 나나까 X 엉덩이 케어. 이거 왜 보신 거예요? 나나까 엉덩이 케어. 엉덩이 강박이 있습니다. 아, 엉덩이 대 강박이죠. 3354님은 설람이 나도 뽑아줘. 아,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 우리 또 다나카님의 풀네임이 유키오 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 설남이라는 설람. 뜻입니다. 이름 나중에 또 한국 이름 지으실 때 설남으로. 네. 설람이. 아, 한국 이름 아직 없어요? 아, 설람이. 아직 아, 설람이로. 네, 유키오가 이제 설람. 아, 유키가 눈입니다. 눈. 눈, 눈, 눈. 눈. 아. 오가 남자. 네. 오토코. 오토코의 오죠. 설람. 조데스 또 갑니까? 또 갑니까? 자, N97. 다나카 전자름이 나무. 아, 요거도 드릴 만하네요. 체크 부탁드립니다. 97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수를 더 크게 터뜨려. 아, 이쪽 포즈. 아, 됐으네. 네. 아, 다나카 오늘 LG의 첫 지명을 받았어. 너무 지명해. 행복했고. 아하, 정말로 아, 태어나길 잘했구나. 네. 라고 생각가 될 정도로 하하, 기쁜 날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댓글 반응이 좋으니까 다나카도 신나게 좀 텐션이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여러분은 LG 쇼케이스 쇼케야 아, 많이 많이 사랑해 주고 다나카도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나카 그리고 시케어 시케이스 와스레나 안녕하세요. 난리가 났네요. 지명해줄게. 사요나라. 뭐 다들 다나카와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나카님의 팬서비스. 다나카님 이제 퇴근 시간 되셔가지고 팬들 너무 또 좋겠다. 또 게스트하우스 또 거주 중이셔가지고 저도 가면 외로워서 외로워서 사람 많을 때 즐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에너지를 받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와, 지금 의원의 사랑에 힘내 귀여워 막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저희 이제 진짜 인사드릴게요. 저희 네. 어, 더 하면은 이거 한 번 쓰면 절대 다른 신발에 못 신어요. 무조건 슈케어에 들어갔다 나온 신발만 신을 수밖에 없는 LG 슈케어 그리고 슈케이스 함께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LG 오빠 이진호가 아닌 이혁이었고요. 쇼스 메이였고요. 나나카 데스. 좋습니다. 엘라 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